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요? 아, 예, 덕분에 좋아요. 피곤할 때도 덕분에 피곤한 거. 아니, 피곤할 땐 제 탓이고요. 아, 예. 아, 근데 좀 괜찮을 땐 걱정해 주신 덕분에 괜찮아요. 예, 너무 그냥 그거 같네요. 이렇게 예의를 잘. 예예.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보통 왜 녹음 끝나고 남의 곡을 노래했을 때 작곡가가 막 아, 진짜 곡이 별론데 형님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냐 곡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니까 아. 약간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친한 동생 작곡가랑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솔직하게 나, 얘기하자. 형 진짜 형 노래 진짜 거지같이 했는데 곡이 너무 좋아. 곡이 좋으니까 그래도 산다. 야 무슨 소리야. 진짜 발로 쓴 멜로디를 내가 살려놨지만. 그러니까 너무 유쾌하고 좋더라고 뒤집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예, 제가 열심히 관리했더니 오늘은 괜찮네요. 그리고 피곤하실 때는 덕분에 정말 죽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김혜리 기자님? 다음 주에 그렇게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청취자분들 오해하실까 봐. 이 얘기 못 들은 사람들도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영화 개봉 직전에 왜 VIP 시사회라는 걸 하면은 네. 가까운 영화인들을 초대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때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부른 노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순간은 굉장히 만든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고 그럼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너무 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참 솔직히 얘기하기도 그런데 또 막연히 그냥 좋았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땐? 아, 저요? 네. 아, 저는 기자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죠. 근데 영화인끼리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진짜 심영섭 씨도 잘 아시나요? 예, 알아요. 그분도 약간 무서운 평 많이 하시죠? 뭐 무섭다기보다 예 뭐 뭐라더라 진짜 놀랐던 게 되게 센 거였어요. 하여튼 너무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말로 글이었겠죠. 아 예 설마 말로. 근데 그죠 평론이니까 주관적이잖아요. 감정을 인상을 그리고 사실 그 영미권 평들을 읽다 보면 예. 어떻게 이런 이렇게 막말을 했을 수가 있나. 근데 그게 뭐냐면 글 쓰는 게 스스로 쓰면서 약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수사의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영화를 보면 이런 좋은 면도 있고 이런 나쁜 면이 있어라고 굉장히 그게 혼재돼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네.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뭐랄까 그 글의 주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서두를 시작해서 밀고 가다 보면은 이게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살릴 것인가가 나오는데 글의 일관성을 살리다 보면은 점점 말이 심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글에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이 재밌으려면 약간의 복합성을 다 살리지 못하는 영화에서 느낀 바의 복합성을 다 살리지 못하는. 예전에 체벌을 좋아하시던 선생님 제가 항상 표현하는 이 자식이 사람을 무시해 그렇게 때리치다가 당신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더 이 사람이 야, 이 자식이 사람 무시해 그렇게 점점 더 자기 자, 네. 왜 아기가 울면은 네. 넘어져서 울면은 처음에 에이 하고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죠. 더 서러워지죠. 네. 네. 미국 그 뭐 책이나 베스트셀러 네. 책이나 네. 뮤지컬이나 네. 영화 보면 꼭 무슨 타임즈 뭐 어디 뭐 어디 페어 아, 뭐, 예, 예. 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뭐 저거 뭐 장난 아니다 뭐 뭘 맞은 듯한 뭐 그 쫙 너무 많으니까 보스턴 어쩌고 어쩌고 네. 뭐야 얘는 다 좋대. 근데 영화를 보면은 사실 별로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 최상급을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4월 달에 얘기했는데 당신 앞에 8개월어치의 영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군요.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정말 incredible. 그렇죠. 땡. 그러니까 정말 쓰기 싫었던 거지 뭔가. 그러니까 네. 한 형용사 딱 하나로 그냥. 근데 홍보사에서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아, 인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어떤 테이블을 그러니까 표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로저 이버트였던 것 같은데 그 형용사 좋은 거에서 나쁜 것까지의 단계를 뜻하는 형용사를 한 40개? 50개 정도를 이렇게 단계별로 쭉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고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프린트해서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사무실에. 괜찮네요. 40개? 네. 야, 어렵네요. 자, 오늘은 그래요. 영화 제목은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개봉 제목도 이걸 그냥
음으로 읽어서 로드 투 했어요. 퍼디션. 예. 네. 그렇죠. 중국에선 종결자로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한자로. 아, 그 중국에서 개봉 제목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나중에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 투 퍼디션의 예. 마이클 설리반. 예, 톰 행크스가 연기한 아버지 캐릭터인데요. 슬슬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아니, 저 노래들을 잠깐 노래 쉬어야죠. 예. 예. 숨 돌리고 그러면. 아, CCR. Have you 예. ever seen the rain? 이걸 고른 건요. 네. 이 로드 투 퍼디션이 갱스터 영화인데 네. 이제 많은 갱스터 영화에서 이미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도 비가 참 많이 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개봉하는 영화 중에 마이 백페이지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네. 전공투 일본의 학생 운동 시대에 그 기자와 어떤 그 혁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의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 네. 이 둘이 이제 어느 하숙방 같은 데서 마주 앉아 있는 장면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우리 프로듀서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예전에 좋아하던 음악이라고. 자,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렇게 들었고요. 2002년 영화 Road to Perdition. 예. 예, 샘 멘데스 감독의 톰 행크스 주연 영화. 네. 줄거리부터 여쭤봐야겠죠? 이 영화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갱스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아, 대부의 어떤 조카보다 더 어린, 예, 예. 후회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우아하게 만들어진 갱스터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멜로드라마틱한 갱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되게 남성적인 폭력이 앞서 있다기보다 하나하나의 신들이라든가 갱스터 장르의 아이콘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장르에 항상 등장하는 이미지들. 네네. 가령 뭐 이런 비 내리는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중절 모들이라든가 그렇죠. 뭐 네. 그런 뭐 날아오르는 새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숏 하나하나로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세련되고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래서 좀 여성적인 갱스터라는 느낌이 있는 영화죠. 근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마이클 설리반은 이제 아내랑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근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동생이 형, 그러니까 동생 피터가 형 마이클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형 아빠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형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존 미스터 존 루니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뿐이야라고 동생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존 루니라는 사람 아버지 보스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 역할은 폴 뉴먼이라는 대배우가 예.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처음 아버지가 첫 등장하는 게 엄마가 아버지 오시라 그래라 저녁 준비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2층으로 마이클 그 큰 아들이 올라가서 아빠하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아빠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 안방에서 이렇게 넥타이 같은 걸 이렇게 메면서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러면은 고맙구나. 그러면서도 아들 여전히 안 쳐다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서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같아요. 둘 다 마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시니어고 한 사람 주니어인 거죠. 네. 근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고서도 바로 내려가질 않고 그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점숏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뭐 어딘가 범접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동경스럽고 못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를 보는 소년의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게 예, 예. 되게 처음부터 잘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영화는 어떤 장례식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네. 그 장면에서 아까 말했던 그 존 루니, 폴 니먼이 갱 조직의 보스고 톰 행크스는 이제 어딘가 갈 데 없이 버려진 소년이었는데 거둬가지고 아들처럼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왜 다 그럴까요? 항상 되게 유능한 오른팔로 큰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에서 톰 하겐 같은 존재라고 네, 해야 네. 될까요? 그 변호사로 나오는 네, 네. 남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친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신임하고 일도 잘하는 친아들이
아닌 존재가 있을 때 진짜 혈연인 친아들이 있다면 분명히 질투를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아들이 있어요. 이건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요즘 007 하는 배우. 예, 그 배우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아, 폴 리면 아들 같은데 진짜. 눈이 둘 다 굉장히 예, 파랗기 그쵸. 때문에 예. 예, 닮았어요. 그래서 코너 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그 마이클 설리반한테 엄청난 경쟁심이랑 증오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게 몇몇 장면에서 나오고요. 예, 몇몇 예. 미장센에서 보면 뚜렷하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 장례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는 이제 조직 차원의 어떤 조직원이 착복을 한 거에 대한 처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벌을 주기 네. 위해서. 근데 그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 코너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크레이그가 톰 행크스를 대동하고 이 그 사람들의 불만을 수습하고 풀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데 네. 그때 그 유족이 우리 애는 착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려고 하고 하니까 대뜸 권총을 꺼내가지고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아니요. 아,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총을 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톰 행크스는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 왜 이러는지 이게 어. 무슨 짓이냐고 그러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어린 아들이 아빠가 뭘 하는지 되게 궁금해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트렁크에 숨어서 따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목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목격했다는 걸 아빠도 알게 되고 코너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는 네. 이제 코너가 아 자네 아들인데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식으로 하고 헤어지지만 어느 날인가 설리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찾아와서 그 아내랑 그다음에 마침 집에 있던 둘째 동생을 네. 살해하게 됩니다. 코너가. 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집을 제거하려고 총을 들고 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덫이 하나 있었어요. 설리반은 설리반대로 어딘가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덫이 있었는데 네. 설리반은 그 덫을 눈치를 채고 집도 위험하다고 뒤늦게 눈치채고 집으로 달려와 보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고 뒤늦게 도착한 맏아들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가 역할을 한 그 코너라는 사람이 악의 축이군요.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서 아버지 폴 뉴먼이 굉장히 막 발끈해요. 너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네가 태어난 건 신의 실수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걸 예.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널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아, 밑에 나온 거예요? 아니, 전 보는 순간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아. 근데 그 좋다고. 널 낳고 좋다고. 좋다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그런 얘기인데 재밌는 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정말 믿고 한심해 죽겠는데 그냥 끌어안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킨 거죠. 아버지라는 예.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이. 그렇습니다. 야, 아들과 아내가 살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분노를 품지만 일단은 남은 아이 하나를 살려야 하고 예, 자기가 예.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맏아들을 데리고 아이한테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다. 그냥 텅 빈 건물이다 그러고서 맏아들 마이크를 데리고 이제 복수와 탈주의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네. My name is Forrest Gump. People call me Forrest Gump. My name is Forrest Gump. 그러면서 탁구를 치러 가나요? 그렇죠. 아들 이렇게 아들 스쿨버스에 태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앉아서 똑같이 입은 아들을. 재밌겠다. 그래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짜자자잔잔잔. 깃털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초콜릿을 하나 먹는. 예예 예, 죄송합니다. 한번 깨우려고 했는데 무리수였네요. 자, 노래랑 곡 추천곡을 듣고 저희가 입으로 넘어가서 또 줄거리, 뭐 인상적인 장면, 또 캐릭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적의 이상해? 이거 정말 억지 선곡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즘 저희 신권철 프로에서 못 보셨죠? 프로그램이 여러 개 하시니까. 아예 주제를 정해놓으시고. 아니, 갑자기 미니 메시지를 오빠 요즘 연애하세요? 그러길래.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1, 2부 곡이 다 사랑해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아, 힘드시구나. 그런 느낄 수 있죠. 힘드시구나. 아, 근데 노래는 좋은데요. 뭐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죠. 네. 이거는 왜 골랐냐면 네. 우리가 다니엘 크레이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트콤 하이킥 3에서 보면은 이적 씨가 연기한 이적이라는 학문외과의 캐릭터를 보고 네. 백진희 씨가 007 주인공 닮았다고 막 갖다 붙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적 씨는 속으로 그래 말이야. 영화를 보면서 나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막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좋아하시나 봐요. 하이킥. 예. 예. 예전부터. 예, 저는 예전부터 예, 하나도 안 빼놓고.
그렇군요. 네. 제 노래도 종종 트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예, 예. 기억나요. 자, 이적의 이상해. 정말 대단한 선곡입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그대가 보일 때면 난 가슴이 떨려 어김없이 어제 그제도 보았는데 설레는 내 맘이 이상해 MBC FM for you 자, 김일희 기자님과 함께 Road to Perdition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주드로도 나오네요. 아, 예. 그 얘기를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치지만 복수도 해야겠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톰 행크스가 취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시카고로 가요. 그 갱의 본산이었죠. 네. 마피아에. 그래서 그 알카포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보좌역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데 네.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가 연기한 찾아가는데 네. 이거는 마치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직속상관 그러니까 뭐 팀장님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부장님하고 독대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더 위급인가요? 그렇죠. 약 그 더 큰 조직인데 아무튼 이 루니 씨의 조직하고 이렇게 거래 관계가 있는 그런 데인 거죠. 그래서 거기랑 얘기를 하려고 내가 유능한 거 알지 않냐.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달라. 이렇게 그 눈을 감아주길 바라는 그 일은 복수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미 루니 부자가 와 있어요. 뒷방에. 톰 행크스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손을 써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알카포네 쪽에서 그 톰 행크스의 제의를 거절을 하고 전쟁, 그러니까 일대 다의 전쟁 같은 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톰 행크스 는 알카포네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계좌들, 그 검은 돈들이 들어있는 계좌들을 그냥 털기 시작하고요.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아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수구머니였거든요. 네. 근데 그 암살자를 하나 고용을 해서 이 톰 행크스를 죽여라라고 보내게 되죠. 주드로군요. 그게 주드로죠. 네, 하렘 맥과이어. 예. 근데 이 맥과이어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데 낮에 하는 일은 사진 기자예요. 근데 시체 사진 찍는데 특화돼 있는 범죄 현장을 찍는데 특화돼 있는 캐릭터인데 뭐냐면 이 사람 대사 중에 재밌는 게 뭐 하는 일이 뭐냐 그럴 때 I shoot the dead 그러거든요. 아, 둘 다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쏘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찍다가 안 죽었네 아직 그럼 마저 죽이고 찍는. 예, 좀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아니, 근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자님의. 아, 제 취향이 그렇진 않은데요. 이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 봐요. 항상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살갗을 까지게 한 다음에 파스를 바른다던가. 눈에다가 파스칠 한다던가. 아, 제 안에 억눌린 뭔가가 있나 봐요. 네,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게 항상 되게 희화하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의 대결로 달려가게 되고 이 영화 제목 로드 투 퍼디션이잖아요. 네. 근데 퍼디션은 영어로 이제 기독교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 네. 이 극 중에서는 지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모네 집으로 도피를 하러 가는 건데 이모네 집이 있는 게 미시간주에 있는 퍼디션이라는 지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로 퍼디션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주드론 쫓아오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서 거기까지 데려가고. 예, 설마 톰 행크스가 죽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보세요. 톰 행크스가 갑자기 탱크 옆에 앉아서 이렇게 권총을 쏘면서. 또 시작이야. 옆에서 예. 친구가 새우를 까고. 그렇죠. 아니, 그건 포레스트 건프 안 본 청취자들은. 그건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어요. 아, 방금. 그랬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럼 갑자기 그 아들이 나이가 딱 들면서 국립묘지에서 경례를 딱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고 아닙니다. 다른 영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너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해보시죠. 아니, 얼마나 하시죠? 뭐 터미널 뭐 이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저도 터미널 아까 생각했는데. 참 톰 행크스도 참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필라델피아 같은. 그렇죠. 그런 병에 걸린 환자 역할도 그리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면 저는 사실 예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역시 빅. 아. 네. 아, 그때는 참 곱슬머리를 이렇게 길게 그렇죠, 하고서 그렇죠. 나왔었는데. 제일 젊을 때. 예. 저는 어렸을 때 거기 나온 그 붉은 머리 여자 있잖아요. 아, 누구였지 갑자기? 엘리자베스 퍼킨스였어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맞다, 맞아요. 예. 너무 이뻤는데 네.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비디오 대여를 해보지 뭐 하나. 근데 우리나라 주말의 명화 이런 데 가끔 나오면 엔딩 크레딧이 안 올라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알고 싶은데 그러다가 아주 오래 후에 케이블에서 나오는 걸 보고 뒤에 보면서 그 이름을 봐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예쁘고 막 보면서 막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좋아했어요. 약간 인형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이름을 알아챈 다음에 접하게 된 그 분이 나온 작품은 나이가 벌써 많이 들어서 엄마 역할 막 계속하고. 아, 그분 작품 중에 He said, she said라는 작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역시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케빈 베이컨하고 네. 나왔던 거 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발동 걸리셨네요. 아니요. 좀,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서 맞장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영화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랑 아들이 이름이 같다 그랬잖아요. 네. 마이크 둘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자 관계 일반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커서 또 아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 마이클이라는 캐릭터는 평소에 전혀 자상하지 않은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에요.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막상 이렇게 도주길에 올라서 위기에 몰려서 아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무슨 과목 잘하니?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평소엔 전혀 몰랐던 거죠.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챙기니까, 걸 전담하고 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들이 얘기를 해요. 뭐 성서, 역사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하기를 동생, 그러니까 피턴 수학을 잘했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죽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예. 여기 보면은 마이클 설리반이라는 인물은 제가 아까 그 룬이라는 할아버지가 유사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가 서두에 캐릭터를 설정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도 자기 이제 밥벌이의 일환으로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신념도 있고 약간 경건하기도 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을 한 거죠.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안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 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되고 같이 은행 강도를 하러 다니게 되는 지경이 됐지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탈출을 하면은 하잖아요. 근데 네. 하고 나서 한 번도 그 아내하고 동생이 죽은 일에 대해서 부자 간에 터놓고 얘기를 안 해요. 한동안 도망을 가면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소년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살인 현장을 엿본 바람에 이런 일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왜 아까 코너가 예, 예, 예. 나쁜 일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거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아니야. 결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거기 뒤에 생략된 말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 너희들한테 닥친 거다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대화가 마지막 그러니까 한 중반 이후에 와서 부자가 독대를 하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길에 진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동생 저 피터를 더 사랑했죠 나보다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죄책감도 있고 아빠는 어쩌면 나보다 피터가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데 죄책감 그, 때문에. 네, 그때 타멘크스가 흠칫하고 놀라면서 이러죠. 걔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잖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년이 약간 실망하는 것 같죠. 역시 그랬구나. 근데 그때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아버지가 머뭇거리면서 너는 좀 더 나랑 비슷했다 그러면서 그게 못마땅했다 차별하려는 게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자기를 좀 닮은 것 같으니까 안 그랬으면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니까. 예, 예. 자기처럼 안 살길 바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이 다 이해를 해요. 그 한마디로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고서 딱 일어나서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서 잘 자라. 그런데 아이가 방으로 가다가 딱 돌아서서 아빠의 목을 이렇게 딱 끌어안는 장면이 있어요. 둘이 참 대면대면한 네. 사이였는데 그게 참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고 마지막 장면도 제가 끝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네.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아이를 이 소년을 자기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이에게 이르는 거죠. 뭐라고? 105공을 사주면서 윌슨이야.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총은 멀리해라. 윌슨하고만 놀아라. 그렇죠. 근데 윌슨이 윌슨 얼굴 이렇게 피가 묻은 손바닥 자국으로.
진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야자 코코넛인가 따다가. 그렇죠. 예, 예. 아니 톰 행크스가 너무 많이 출연해서 원래 개그는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되는데요. 톰 행크스의 하루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괜찮겠는데요. 또 뭐 있지?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가 쭉 줄어들어. 그 졸타 기계 하니까 쭉 줄어들어서 양복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죄송합니다. 청취자들이 그만해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웃고 있으실 거고요. 예. 김혜리 기자님을 좋아하는 왜 이렇게 교양 있고 뭔가 무슨 좀 그죠? 품격 있는 분들은 하, 쟨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껴들까? 라고 또 해주시겠죠. 아니에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기자님이 유일하게 방송하는 곳이 음악도시인데. 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까요? 예.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예, 이 노래는 제가 요즘에 괜히 밤 한 2시쯤 되면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쯤 연속 돌려듣고 그래요. 좀 촌스럽지만. 아니, 그 제목이 너무 예.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아, 이게 뭐냐면 네. 이 노래는 가사 제목 이런 것보다 이 노래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제가 처음에 라디오라는 걸 얻어서 그 카세트 네. 테이프랑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기계가 생겨서 예. 책상 밑에 그걸 놔두고 계속 FM을 들으면서 거기 공테이프를 껴놓고 좋아하는 예. 노래가 나오면 녹음하고 녹음, 예. 그러던 때가 왠지 기억이 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국장님 같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시는 걸까요? 자꾸 이렇게 같은 세대로 갑자기 몇 학번이시죠? 아까 Have You Ever Seen the Rain 틀을 때 국장님 예.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70년대 방송국에서 선곡할 때는 이러면서 추억담을 들려주셨는데 기자님 50대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자, 우리 영화 요정 김혜리 기자님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곡이죠. 자, 메이무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이야, 예전에 박학기 선배님이 누르셨고 옛날 생각난다면서 막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64년생이시고요, 참고로. 근데 자기의 네. 그 어떤 음악 취향 그거는 딱 자기 세대가 아닌 하나 앞. 쭉 아닌가요? 그럼요. 자라날 때. 예. 왜냐하면 저는 누나가 73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했던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도 네. 이렇게 테이프 보면은 네. 데비 깁슨, 뭐 그리고 두란 아하는 웸은 네. 무조건 있고요. 예. 뭐 신디 러퍼, 뭐 그리고 글렌 메드로스, 그리고 뭐 메드로스. 예 그때 팝 이제 좀 커미 페이지 이렇게 마이크 먹으면서 노래하는 분 있어요. 되게 예. 느끼하게. 예. 뉴키즈는 항상 있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이시잖아요. 조금. 예, 누님하고 만나면 이렇게 할 얘기 많을 것 같네요. 데이비 커퍼필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근데 잠깐 외국에 산 경험이 있으니까 인사말 정도는 또래에 비해서 잘했던 거죠. 데이비 커퍼필드 쇼를 보고 팬사인회라는 데 가서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네. 막 하이 막 이러고 하는데 너무 잘 봤다고 쇼. 나 너무 큰 팬이라고 혹시 한번 안아봐줄 수 있냐고. 어. Of course.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였대. 뒤에서 여자애들이 저 니은이 저 나쁜 니은 이렇게. 그, 예. 요즘 최근에 TV CF에 보이시던데 반가우시겠네요 보시면. 지금은 결혼해서 또 저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아야. 예예. 안 되겠네. 그걸 볼 일은 없죠. 예. 영화 얘기 좀 더 할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예. 이 영화, 뭐, 캐릭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캐릭터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이 영화의 이미지 중에 아주 자주 보이는 게 남자의 뒷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죠. 한 네. 사람일 때도 많이 나오고, 한 사람의 뒷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출근 시간 같은 때 거리를 쫙 이렇게 똑같이 정장과 모자를 쓰고 몰려가는 남자들. 30년대 미국에. 예.
그런 모습들도 뒷모습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은 좀 등을 더 많이 보는 존재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들 관계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친구 같은 관계가 예 네. 보면 주변에 뭐 딸하고 아버지도 막 애인 같고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같이 뭐 술자리 하다가 딸들한테 전화 오는 거 받는 걸 보면은 그렇죠 아빠 하고 예, 막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그 다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아니면 저희 세대만 해도 조금 어려웠고 엄마하고는 눈을 맞추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하고는 그게 잘 안 되고 아빠하고는 이렇게 작정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왠지 어색하고 아니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었죠. 그러니까 식사자리에 같이 앉아있어야 되고. 근데 무슨 말을 네. 하려고 하면 좀 겁이 나고 괜히 이유를 알 수 없게 괜히 울음이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울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큰누나랑 아버지랑 계속 그러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 붙어. 맞아. 이거 별 네. 얘기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 얘기 유명하잖아요. 술 드시고 이제 기분 좋아갖고 그래 우리 딸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래 우리 여보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 듣고 누나 저기서 울고 있고 외국에서 참 이상해요 그죠? 아 저도 외국에서 있을 때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거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 막 한자로 진짜 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한자어를.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 얘기가 하여튼, 또 오늘 왜 이렇게 뒷모습. 예, 뒷모습을 예. 보여주는 걸 포함해서 그 모든 숏 자체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진 구도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면 촬영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코너레드 레프카디오 홀이라는 촬영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요. 네. 이 감독은 오스카 촬영상을 세 번이나 받았던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를 그렇죠. 찍었고요. 예, 예. 거기서 폴리만이 있었고 네. 그 영화의 여배우랑 결혼을 했어요. 이 촬영 감독이 케이트 로스라는 여배우하고. 야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촬영의 특징은 예전에 고전적인 할리우드의 그런 인위적인 조명보다도 좀 그림으로 치면 인상주의 화풍 같은 거, 자연광을 살리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소재로는 자기가 고를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촬영 감독이었으니까 뭔가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를 다룬 영화들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촬영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 로드 투 포지션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누가 봐도 아름다워서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평도 있었어요. 이 영화는 그냥 모든 아무 프레임이나 찍어서 인화를 하면 그 그림이다. 벽에 걸어도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시면은 영화 끝에 자막이 나와요. 영화를 콘래드 엘홀에게 헌정한다라는. 왜냐면은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을 즈음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라는 샘 멘데스 감독의 그 첫 번째 영화도 이 촬영 감독이 촬영을 했었죠. 네. 2002년 벌써 10년 전이네요. 참.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네요. 자, 하여튼 아무리 그 시카고로 갔더니 톰 행크스를 피해서 네. 레오나도 디카프리오가 도망을 가는 거죠. 내가 너 잡는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흑인 배우가 나오시더니 입에서 파리가 와. 그린마일. 그렇죠. 그때 맥라이언이 다리 건너편에서 왜 이제 왔냐고. 네. 유브갓 유브맨. 예, 아니면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경박스럽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포레스트 컴프 메인 페덜 씸이라고 그 깃털 테마 메인 테마 들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레스트 컴프 생각하면은 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인데 네. 이분은 그 테크놀로지를 영화의 양식을 새롭게 발명하는데 굉장히 선두에 서서 노력해온 감독이죠. 말하자면 네. 뭐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해서 예, 예, 예. 애니메이션이랑 실사를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은 뭐 흔하게 듣지만 그 퍼포먼스 캡처라는 기술 있잖아요. 네.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예.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톰 행크스가 아이도 연기할 수 있고 그렇죠. 여자도 연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이것도 로버트 저메키스가 만든 영화고요. 깃털 장면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포레스트 검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CG하고 CG가 아닌 실사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연결시켜서 그렇죠. 드라마를 강화한 네. 그거는 깃털을 또 CG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또 그 역사 기록 필름 속에 뭐 케네디 대통령 옆에 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중국 선수들하고 탁구를 친다거나 네.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그냥 어떤 뭐 폭발 효과나 세상에 없을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현실과 허구를 이렇게 그렇죠 한나로 녹아들이게 하는 네. 그런 솜씨를 보여줬던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이야기 드라마로도 기억할 만하지만 그런 영화 기술 발전의 어떤 이정표 같은 면에서도 중요한 영화 네. 기억이 나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셔도 저는 My name is Forrest Gump. People call me Forrest Gump. 봐봐.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알겠습니다. 영화 Forrest Gump의 메인 테마 들으면서 인사할 텐데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 영화는 마이클 윈터버턴 감독의 시대극이죠. 주드라는 영화의 인물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